저는 지금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 옷장을 열어둔 건 릴리가 옷장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열어둔 겁니다. 네오 쿠션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바르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는데요. 일단 선크림도 발랐고 다크서클 일단 좀 커버를 해주고 저한테 조금 밝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여름에 조금 타가지고 많이 밝은데? 많이 밝네요. 많이 밝죠. 제가 워낙 모공이 워낙 커가지고 엄청 큰 것들은 아무래도 근데 매트하고 좋은 것 같아요. 거침없는 쉐딩 라인. 화장을 오랜만에 하니까 순서를 다 까먹었네. 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. 지금 현재 피부 상태는 이렇습니다. 아, 릴리! 이렇게 기름이 껴있고요. 마스크를 계속 썼다가 뺐다, 썼다가 뺐다 이랬어요. 그래서 조금 코 주변이 조금 이제 기름 때문에 지워진 정도? 저는 수정은 안 했고, 입술만 계속 덧칠했습니다.
주름 게임이 조금 있는 정도? 안녕. 오늘은 제가 DJI 포켓 2 화면 스크린에 붙이는 보호 필름을 샀어요.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 LCD 스크린이랑 그리고 카메라 렌즈에 한번 붙여보려고요. 와이프스 스티커 보호 필름. 그리고 다음으로 산 거는 와이드 앵글 렌즈입니다. 광각 렌즈를 샀는데요.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. 스티커가 또 들어가 있네요. 아, 귀여워. 조그만 수트케이스 같아. 이렇게 생겼어요. 보호필름이 떨어져 있었어. 이게 자석식이라고 했거든요. 그래서 이걸 한번 붙여볼게요. 이렇게 좀 이걸 붙이면서 카톡 티가 됐어요. 이게 잘 떨어질까봐 저 걱정인데. 신기하다. 좀 넓어졌나요? 시야가? 아무튼 이렇게 두 개의 액세서리 산거 설치해봤습니다. 안녕! 진짜. 맛있어.